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187표 중 185표를 얻은 윤호중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저희 예상대로 네. 윤호중 사법법사위원장이죠.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네요. 아 드디어 소리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기획재정 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7표 중 185표를 얻은 윤후덕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5표를 얻은 윤후덕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위원장의 국회 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선포합니다. 소리가 더블링돼요 지금. 다음은 외교통일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7표 중 185표를 얻은 왜 하울링 되는 거야? 송영길 저쪽 게 켜 있고 나가는 거 두 개가. 41조 제2항에 따라 외교통일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국방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7표 중 184표를 얻은 민홍철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방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7표 중 186표를 얻은 이하겸 의원이 네. 국회법 제41조 네,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7표 중 184표를 얻은 한정혜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호중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호중 의원입니다. 먼저 이 엄중한 시기에 부족한 저를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 자유와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의 감염병 위협과 경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구현하고자 했던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정의와 공정에 대한 시민적 자각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와 혁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어온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법사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분명하고 명확하고 보통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 이게 의석수가 깡패라는 말이 실감되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진짜 의석수가 깡패인 게 실감납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우리가. 네, 의석수가 깡패네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덕입니다. 인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1야당 동료 의원님들이 조속히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등원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대량 실업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예산정책에 원심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 방안, 경제정책들이 조기에 입안되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거 지우고 아까 그거 한번 시도해 봐요. 예.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대한민국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상임위원장을 하기에는 오선 국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했어.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두드려줘야지 이렇게. 아, 지금 이 순간에 네, 우리 대한민국의 국권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데 제가 조금이나 할 역할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 이 중요한 순간에 훌륭하신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야당 의원님들과 함께 이 상임위를 출범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야당 의원님들의 이제 막 당선되어 오신 초선 의원님들까지 국회에 소리치는 걸 먼저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조속히 정상화돼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기 있네. 이 어려운 국난 시기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경천이 과방이라고 했어요. 세계적 위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혜와 경륜을 받들어서 잘 모시고 외교통일위원회를 잘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열심히 해. 경천이 국토. 근데 나한테는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구성원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게 좀 바뀌면서 좀 조정이 된 거예요. 송영길 의원만 대부분 미리 결정이 안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연설했기 때문에 민홍철 앞에 의원 나오셔서 떨어지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국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제가 25년간 군복을 입고 육군 법무감을 역임했기 때문에 군을 좀 더 안다는 이유로 이렇게 아마 선출을 해 주신 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일부만 할 거다.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를 제가 맞췄죠. 오늘 일부만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할 거다.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국방개혁 2.0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 되고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진행되고 있는 전시 작전권 전환이라는 숙제도 풀어야 할 때입니다. 상임위원장 보내.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국방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군사 외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필요도 있습니다. 국방 안보에는 너와 나,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국방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분단을 바라겠습니다. 왼쪽 좌상단 상임위가 3인 위원회로 돼 있대요. 2응이 미응으로 돼 있대요. 다음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학영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기 군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학영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족한 저를 선출해
시켜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민정 의원 코로나 사태, 19 사태를 통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각 주체들, 특히 경제 주체 간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 상인 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국회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드님이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는 항공, 자동차, 중공업 등 기간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지원을 위해서도 또 고용안정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성장을 중심으로 나아갈 혁신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여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국회 여태까지 되게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국회가 참 옛날에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요즘 참 쉽네요. 네, 국회가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오늘 당선됐던 마지막 박병석 국회의장님 네. 그리고 선배 동료 한정의. 의원 여러분 많이 부족합니다. 한정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최전선 상임위 보건복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의 한켠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난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소요하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21대 국회는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아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모두 다 열심히 일을 하시겠노라. 네. 그리고 코로나19와 싸우는데 싸워내는데 모든 역량을 다 하겠노라고 아마 약속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부족함이 있어도 국회는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님들께도 마음에 차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국회로 돌아오셔서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야당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국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국민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회의 시급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진심을 다해 주실 것을 금요일까지는. 당부드립니다.